그리고 왕궁 관계자, 또 신라의 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다리를 건너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 월정교와 일정교를 건너면 바로 이 남산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남산이라 모든 신라인들이 이 성지처럼 신성하게 여겼다는 산이 바로 남산 아닙니까? 자, 크고 아름다운 다리를 건너서 이 신라인들이 가고자 했던 곳, 그곳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성 서문 앞을 지나 월정교를 건너면 그곳이 바로 남산으로 오르는 길이다. 다리를 건너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도당산.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지만 도당산은 건국 초기부터 화백회의가 열리고 국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도당산의 위치와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기록 속에 자세히 남아있다. 동경통지는 도당산이 경주부 남쪽 오리 부근에 있다고 전한다. 또한 왕이 즉위하면 이곳에 올라와 의례를 올렸다고 한다. 신라의 국가중대사가 대부분 이 도당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다음에 신라의 궁중에서 나을 신궁이 있는데 나을 신궁은 바로 국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을 신궁이 아마 남산 이 부근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 도당산의 아마 이 부근으로 해서 아마 인접 지역에 나을 신궁이 위치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궁인 반월성은 바로 남천을 사이에 두고 도당산과 마주보고 있다. 신라의 왕과 귀족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다녀야 했을 것이다. 도당산에서 서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남산 신성터 부근에 대규모 창고지가 나타난다. 중심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곳은 바로 그 곡식을 저장했던 창고가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쪽과 서쪽에는 이제 무기를 보관하던 그 무기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남산은 보게 되면은 궁성인 그 월성과 가장 그 인접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통일신라 이후에는 뭐 전쟁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궁성의 어떤 군량미 창고 또는 무기고 창고로서 아마 보조 아마 시설적인 그런 아마 역할을 했던 창고였으면 또 우물 이 경주 자체가 수도 경주를 지키는 군대의 보급 창고였던 이곳은 삼국 통일 이후 그 역할이 다양해졌다. 왕궁의 물류 기지로서 다양한 물품을 보관했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 통일 이후에도 이곳을 찾는 발길은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의 대규모 연회가 베풀어지던 포석정도 남산에 있다. 그런데 최근 이 포석정 뒤편에서 포석사 터가 발굴됐다. 이 발굴을 주도한 경주문화재연구소 이상준 씨는 이곳이 왕실의 사당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이제 건물터가 나왔고, 여기서 건물터가 나왔고, 그 포석면 기와가 나온 데는 저쪽쯤 될 겁니다. 포석사에서 화랑의 결혼식이 열리고 화상을 모셨다는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뭐, 도당산 토성 주변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신궁, 그러고 그 시조묘가 있다고 알려진 그 나정 주변, 그러고 포석정, 이 전부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을정교에서 봤을 때는 한 직선거리를 2km 내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제사적인 행차가 그 왕의 행차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을정교를 안 건너면 이쪽을 건너오지 못하니까 아마 이쪽에서 그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국가적인 행사가 거의 뭐 자주 있었다. 남산에 흩어져 있는 신라의 중요 시설을 종합해보면 모두가 월정교, 일정교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월정교를 통하면 도당산과 오릉, 나정을 지나 멀리 포석정에까지 이른다. 또한 일정교의 경우는 임금이 얼굴을 씻었다는 왕정골을 거쳐 창고지에 이르게 된다. 남산의 모든 곳은 이 두 다리와 연결돼 있다. 그런데 남산은 국가시설 외에도 수많은 불교 유적들이 들어서 있는 산이다. 보물 제63호로 지정된 삼존불은 그 많은 유적 중 하나다. 당시 최고의 석공들은 이렇듯 거대한 삼존불을 만들어 다른 곳도 아닌 남산에 모셨다. 신라 사람들은 아마 이곳을 아마 굉장히 그 신성시했던 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남산에다가는 그 많은 그 불교 유적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 거기는 막 사찰서라든지 아니면 불상이라든지 탑이 헤아릴 수 없이 골짜기마다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말하면 남산이 신라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 불국 정토 또는 그들의 이상향을 꿈꾸었던 그런 세계가 아닌가 그런 땅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 정상에도 마의대불이 새겨지고 44개 계곡마다 석탑이 세워져 있는 곳 남산. 크고 작은 절터가 100여 곳, 그 형체가 남아있는 석불이 60여 구, 그리고 석탑만 해도 40여 기를 헤아린다. 이 산 속에 절을 짓고 불상을 건립하기 위해, 그리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 수많은 신라인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 남산은 신라인의 성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남산을 또 찾았고 뿐만 아니라 왕족들도 아마 이 남산의 왕래가 빈번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월정교라는 다리를 바로 건너게 되면 이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남산을 하나의 그 신라 사람들 이상향의 세계, 불국토의 세계라고 생각한다면은 월정교 자체는 어찌하면은 아마 속세와 이 정토, 불국 정토와 연결시켜주는 그 교량적, 교량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00년 전 남산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진 월정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중요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며 불국 정토를 꿈꾸는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긴 다리였다. 나라의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안전도는 물론 외관까지 고려해서 만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튼튼한 다리. 그러나 신라